나와도 돼요? 네. 자두야, 뭐야, 뒷다리를 베고 누운 거야? 무슨 자세야? 안녕하세요, 말랑 여러분. 윤 작가입니다. 오늘 드디어 캐릭터 페어 갑니다. 제가 평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다가 이번에 토요일에 가게 됐는데요. 좀 주말이라 사람 많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 그 애니롤즈 부스에서 몰랑이 콜라보 소식 전하는 작은 전시 공간 꾸며놓으셨다고 해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애니롤즈랑 몰랑이 콜라보 굿즈도 기념으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실물을 좀 담아오겠습니다. 자두야, 엄마 갔다 올게. 아이고 예뻐라. 고양이들은 둘이 있으니까 좀 덜 심심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편안한 옷으로 갑니다. 안에 기모후드라서 따뜻한데 혹시 모르니까 추울까봐 티 한 장 더 껴입고, 제가 체크를 정말 좋아해서 이런 옷이 잔뜩 있어요. 우후. 전시회 갈 때는 편한 복장이 최고입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엄마 갔다 올게요.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바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꿈이 너무 귀엽죠? 그림도 너무 귀여운데 이 입체가 너무 귀여워요. 얼굴 나와도 돼요? 네! 우리 후배도 화이팅! 화이팅! 계시나, 대표님이? 저와 친분이 있는 대표님의 부스입니다. 블리블리랑 귀여운 시바랑 에스더버니예요.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이스트캔 같이 라이센싱 하시나봐요. 일본에서 나온 작품들이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 에스타버니. 에스타버니, 제가 오랫동안 인형을 모으는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엄청 큰 인형도 있어요. 귀여워.
블랑이랑 애니롤즈 같이 콜라보 기념 홍보 자료. 확실히 입체로 넣었을 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판매도 하고 계시고, 일부러 제가 손님 없을 시간에 맞춰왔어요. 제가 촬영하고 편집할 때 모자이크 처리가 조금 귀찮아서. 부스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복잡복잡해요. 이렇게 동그란 친구들은 여러 마리 모여있을 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주는 거예요? 그냥 기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제가 일찍 와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 많이 안 찍어봤어요. 그렇구나. 오셔서 구매하시면 드리는 엽서로. 또 예쁘다. 할로. 하루 동안 바쁘시니까 저는 영상도 찍고 불러 갑니다. 새우 끝나고 다시 봐요.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귀엽다. 저 귀여워서 돌아왔는데 알아보셔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되게 예쁘게 꾸미셨어요, 그죠? 크리스마스. 할로에서 스티커 지었어요. 귀여워. 귀여운 코페인. 귀여워. 사야 돼, 사야 돼. 실용적인데 귀여워. 그림을 진짜 많이 그리셨다. 이 컵이 너무 예쁘네. 스티커도 직접 하시고. 크리크리. 이도 예쁘다. 어, 그립톡이에요? 네. 이도 예쁘다. 물고기. 드릴 거 샀어요. 저 이거. 어, 떡메모지. 아, 떡메모지. 감사합니다. 뭘로 가져가요? 여기 4개짜리 한 개. 아, 진짜? 안 그래도 떡메모지를 기고 왔는데. 저는 이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 힘내세요. 화이팅! 랄랄라타운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이야. 귀여워. 귀여워라. 너무 예쁘다. 인형이랑 피규어. 에헤이, 자두야. 엄마 일하잖아? 응? 엄마 세팅하잖아? 왜 이렇게 풍선을 좋아해? 저는 분명히 오전에 잠깐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려와 버렸네요. 제가 분해한 아이들도 있지만 작가님들이 저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선물로 또 많이 챙겨주셔서 이렇게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귀여운 친구들은 저의 컬렉션에 잘 모셔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두가 이거 물어서 구멍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소중하게 들고 왔는데 너 이럴 거야 진짜. 못 살겠다 정말. 오늘 산 컵에다가 오늘 산 프로틴 볼을 말아왔습니다. 딸기맛 초코맛 둘 다. 오늘 저의 저녁이에요. 일단은 몰랑이는 왜 참가를 안 했는지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도 참가를 하고 싶었지만 여름에 잠깐 이렇게 소규모로 했던 캐릭터 페어 참가를 했다가 3일째였나?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일반 손님들 오시는 좀 중요한 시기에 딱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모두 다 부스를 접어야 했던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어서 그때의 기억이 너무 아쉬워서 혹시 이번 겨울에도 위험하지 않나 싶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번에는 참가를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도 모두 다 마스크 잘 쓰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확진자분이 더 추가 접촉자 확진자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 행사도 무사하게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원래는 애니롤즈 부스만 딱 촬영을 하고 몰랑이 콜라보 소식만 이렇게 전달하는 그 장소, 그 전시 공간이랑 애니롤즈 부스 정도만 촬영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가는 도중에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전체적인 풍경을 다 보여드리면서 찍어야겠다 했다가 결국에는 제가 가자마자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들 부스 위주로 좀 다니다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전체 부스를 다 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멀리서 아는 작가님 부스를 또 봤는데 그분들 부스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와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멀리서 저를 보셨는데 왜 내 부스는 안 오셨지 하고 서운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로 시간이 부족해서 집에 돌아와서 추가 영상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못 갔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모두 다 소개시켜드리고 영상에 담아오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아쉽네요. 캐릭터 페어는 내일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마지막 날에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은 애니롤즈 부스에서
엽서사항 분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다음번 캐릭터 페어나 다음번에 몰랑이 팝업 스토어 진행할 때는 또 몰랑이만의 공간을 또 예쁘게 꾸며서 여러분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간에도 콜라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 콜라보 부스로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호두랑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